어학특기자가 지금 남아있는 학교야. 어학특기자가 남아있는데 교수로 있어. 근데 아, 뭐 학부모가 아 여기 안 좋은 대학이라고 막 욕을 해가지고 기분이 되게 상해. 근데 괜찮은 대학이야. 그래서 어학특기자인데 어학 60% 면접 40% 15명 모집인데 여기서 어학이 있잖아. 영어도 있지만은 뭐야? 중국어 문학, 일본어 문학. 그래서 꼭 영어 특기자만 15명이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특기자도 15명씩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없어. 그러니까 필수가 없어. 어학 60%, 토익 성적, 토플 성적 60%에 면접 40%야. 그러니까 무조건 면접장 가야 되고 친절하게 면접 문제도 미리 알려주고 어쨌든 좀 우호적이고, 무조건 최초합되면 장학금 100만 원씩 싸. 추합되면은 50만 원씩 싸, 그냥. 합격하면 무조건 장학금은 받는 거야. 근데 그게 얼마 안 돼서 그러지. 3명대는 지금, 외국어 학부 어학 특기자로서, 뽑는 인원 15명이고, 그냥 학생부 교과, 공부 잘하는 애들, 걔네들 25명 뽑는 거야. 그러니까, 3명대는 깔끔하게 일괄 합산형으로 그렇게 모집하고 있다. 3명대는, 일괄 합산형이고, 아예 처음서부터, 60% 어학 성적, 면접이 40% 면접 비중이 근데 면접은 가장 못 보면 0점서부터 가장 잘 보면 400점까지 다 있어. 근데 어학은 기본 자격이 있으니까 최저 120점에서 최고 600점 만점까지로 되어져 있어. 그러면은 실질 반영률은 600에서 120을 빼봐. 그러면은 뭐 계략적으로 차이가 있지. 그래서 54.5%고 면접 비중이 45%, 55대 45. 이 정도니까 거의 면접반 어학판 이렇게 보면 되고 그만큼 실질 반영률은 면접 점수가 높다. 실질 반영률은 어학 점수가 10% 높지만은 60, 40이 아니라 55, 45다. 근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점수를 줍니다. 동기 학생은 점수는 안 물어볼게요. 뭐 어디 점수 있겠죠? 있겠는데 토플 105점 이상이면 600점 만점을 받는 거야. 토익 900 이상이어도 600점 만점을 받는 거야. 탭스 430점 이상이어도 600점을 받는 거야. 근데 내가 600점 받으면은 아 면접 좀 적당히 하면은 뭐 이렇게 잘 합격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600점이 아니고 뭐요 정도 어디에 있다 그러면은 좀 쉽진 않아요. 면접을 잘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점수 편차가 꽤 나요. 그 뭐냐면 600점 줬다가 10% 까고 540점 줘버리죠? 60점 날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뭐야? 470에서 740이니까 무려 70점 차이가 나. 또 70점 날라가는 거야. 여기까지만 뭐야? 60점 날라가지? 70점 날라가지? 그럼 130점 날라가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등급대다, 그럼 여기서 또 70점이 날라가. 그럼 130에 70이면 200점이 날라가는 거야. 그럼 600점이랑 400점이면 200점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럼 이 200점을 내가 면접에서 커버할 수 있느냐? 좀 쉽지 않지. 쉽지 않아. 근데 지원하는 애들이 다 여기냐? 그거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는 게 필요하다. 자, 다음. 3명대 면접은 여기 나왔네. 10월 2일 전에 해주겠대. 그러니까 내일서부터 계속 홈페이지 가봐. 10월 2일 전이니까 10월 2일까지는 해줄 거야. 근데 10월 1일날 할 수도 있어. 오늘 며칠이야 지금? 29일이면 30일, 1일. 내일 발표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발표하자마자 바로 연락줘야 돼. 그럼 연락 그거 딱 발표되자마자 그 다음날은 매일같이 하고 나와. 그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이거 연습할 거야. 자, 요거 나와 있잖아. 면접은 사전에 안내한 예상 문제로 물어보겠다는 거야. 얼마나 친절해. 근데 뭐야? 수험생 답변에 대한 꼬리 질문 등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답변한 거 들어보고 그다음에 질문하고 이제 그런 식이야. 자, 여기에서는 마찬가지야. 3명대는 무려 뭐야? 더 높아. 전공적성이 50%야. 그래서 뭐다? 전공 관련 기초 지식, 습득 점검 및 이해도 등을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예절 의식, 뭐 입출입 잘하라 이거야. 여기도 지원 동기 들어간다. 지원 동기 목표 의식 학업 계획. 그러니까 욕설 부리지는. 근데 이거는 전공 적성이 50이야. 지원 동기 25. 특기자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를 해주는 거야. 9월 30일 날 공지 예정이 돼. 나왔다, 야. 내일인데, 내일. 내일 나와요? 내일 24년 9월 30일 공지 예정이라고. 얼마나 또 친절해. 또 공지를. 입학처에. 입학처에. 공지 내용, 면접 및 실기고사, 장소 및 시작 안내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좀 해준다고 하니까 되게 친절하지. 관련 안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작년에 예상 문제, 작년에. 이런 식으로도 금년에 해줄 거야. 그래서 보면은, 네 가지. 세명대 외국어학부를 처음 알게 된 계기. 이거는 지원 동기가 아니라 지원 계기야.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그 다음에 외국어 학습의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가장 큰 외국어 학습을 하면서 기뻤던 거. 그 다음에 AI 시대의 외국어 학습의 필요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AI가 다 통 번역해주는데, 네이버에서 파파고라는 거 있어. 거기 보면 다 번역해줘. 그리고 딥L이라고 있어. 저거 진짜 좋아, 그거. 그런 거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야? 그런 AI가 있으면은 너 지금 여기 외국어 문학 전공할 필요 없잖아.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야? 그 AI 시대의 외국어 학습의 필요성. 그래도 외국어를 해야 된다. AI가 해주는데 왜 외국어를 해야 될까, 우리가? 이 부분 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이게 작년도 기출이야. 작년도 예상 문제. 여러 가지 전공 중 외국어를 선택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전공 많은데 왜 외국어냐 이거야. 여기는 경영이 아니야. 여기는 외국어야. 외국어를 선택하려는 이유. 그러면 이제 일단 네가 답변을 할 거 아니야. 답변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 거야. 또 답변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또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오늘 너는 있잖아. 작년 거 가지고 한번 해볼 거야. 알겠어? 그 중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전공 적성을 먼저 하고, 아, 너는 있잖아. 너는 요거 지금 4개 준비해 보게. 이제 수고.